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삼복도일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나른해지죠.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뭔가를 이제 막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따라주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복도일이 되면은 뭔가 이제 나른한 기운을 뭔가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삼복도에 무언가를 먹어가지고 뭔가 기운을 좀쫙낼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찾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삼복도에 삼복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더워지면은 이제 그 기운이 빠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이 이제 부족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을 풍부하게 보충해 줄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이제 삼복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름만 되면은 또 많은 말이 있죠. 뭐 이열치열이다. 열은 열로서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열치열이라는 것은 이제 열로서 열을 없앤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그 체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치열의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 체질이 이제 소음인 체질들이죠. 소음인들은 원래 몸이 찹니다. 그래서 이제 찬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찬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위장에서 이제 그 갈증, 입에서는 이제 더워가지고 갈증이 나는데 이 갈증을 풀기 위해서 찬 것을 먹게 되면 위장이 더 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차면서 이제 설사도 한다든가 배가 아프고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도 이제 좀 따뜻하게 먹고 속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편하게 해주셔야지 속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먹는 그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죠. 보신탕하고 삼계탕이 있는데요. 이것을 먹음으로써 이제 그 몸의 양기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삼계탕하고 이제 보신탕이 원래 그 굉장히 열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먹게 되면은 위화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오히려 땀을 한번 약간 낸다면은 몸도 좀그 따뜻해지면서 기운도 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보면은 삼계탕집이나 이제 보신탕집 가면은 이제 시원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땀을 좀 뻘뻘 흘리면서 먹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이제 그 소음인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주면서 이제 몸을 이제 보양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효과를 볼수 있는 체질은 태음인 체질입니다. 태음인들은 이제 원래 이제 열이 많기 때문에 땀이 좀 많이 납니다. 그 이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 태음인들인데 땀이 많이 나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땀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막아주게 되면은 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태음인은 이제 땀을 내야지 몸에 열이 빠지는데, 이게 땀을 막아주게 되면은 이것이 몸에 더 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뭐또 얼굴에 뭐 뽀드락기나 뭐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도 이제 이 뜨거운 걸 먹어가지고 좀 땀을 좀쫙 빼줌으로써 그 양기를, 몸의 열을 없애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열치열로서 이제 땀을 내주는 그래서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 체질은 바로 이제 소음인과 태음인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양인과 태양인들은 이제 화와 열이 많은 체질이죠. 그래서 이제 몸의 안에도 내부에도 열이 많고 외부에도 열이 많은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소양인과 태양인들이 이걸 뜨거운 걸 먹게 되면 몸에도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을 더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소양인과 태양인들은 좀 시원한 음식으로서 열을 내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그 여름을 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가장 그 관심이 있는 것은 역시 그 보양식이죠. 보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각 체질에 따라서 이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체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내성적이고 꼼꼼한 이 소음인들은
더위를 좀 적게 탑니다. 원래 몸이 차고 이제 땀이 좀 적게 나기 때문에 여름에도 뭐 별로 땀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너무 여기 그 더워지면은 이제 땅구멍이 열리면서 탈진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그 여름에 그 어느 정도까지는 잘 견디는데 이 탈진, 땀을 좀 한번 흘리게 되면은 탈진이 되면서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날부터 이제 그 소음인들, 이제 환기로서 땀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소음인들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 환기나 이런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 인삼, 뭐, 보신탕, 그 개고기 같은 걸 먹어가지고, 예, 땀을 막아주고 몸을 이제 양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이제 소음인들 그 보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그냥 보양식으로 많이 알려진, 삼계탕이나 보신탕들이 다 이제 그 소음인에 잘 맞는 보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양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삼계탕이죠. 삼계탕은 인삼하고 닭고기를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요. 닭고기에다가 이제 인삼을 같이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뚝배기에 떨컬하게 따뜻하게 먹고 이제 땀을 한번 쫙 내면 기운이 좀 많이 돋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닭고기가 이제 원래 이제 따뜻한 성질이 있고 단맛이 나고 이제 소화가 잘 되면서 이제 그 위장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또 이제 그 기력이 없을 때, 이때는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삼계탕을 먹는데요. 여기다 황기를 넣어가지고 먹게 되면은 이제 땀을 막아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이 이제 땀이 많이 나서 탈진이 될 때 이제 황기 인삼을 넣어가지고 먹게 되면은 이제 황기 삼계탕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소음인들 그 여름철 보양식 삼복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음인한테 좋은 것이 역시 보신탕이죠. 여름철.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 각 나라의 풍속에 따라서 먹고 또 이제 애완용계하고 이제 그 보신탕은 좀 별개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탕은 옛날부터 이제 그 우리 그 전통적으로 여름에 그 땀이 날 때 그래서 보신탕을 해서 이제 먹는 그런 풍습이 있죠. 이 보신탕을 개고기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그 성질이 따뜻하고 짠맛이 나면서 이제 약간 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위장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한 소음인들이 먹게 되면 소화가 좀 소화가 잘 되고 기운도 빨리 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땀이 나고 기력이 없을 때 소음인들이 이제 그 보신탕을 먹게 되면 그 기운이 많이 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보신탕이나 삼계탕 이것은 이제 가장 그 삼복도의 대표적인 그 보양식인데요. 그러나 이제 딴 체질이 먹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먹게 되면은 열태민이라든가 이제 소양인들이 먹게 되면 이 몸에 장애열이 생기면서 변이 물러지고 곱동과 같이 되고 또 이제 냄새가 독하게 나면서 이제 그 몸에 열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체질도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보양식으로서 이제 여름철에 먹는 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은 몸에 열이 생기고 화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한테 가장 잘 맞는 보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알려진 이제 보양식으로는 이제 소음인들한테 잘 맞는 건 민어 매운탕이 있습니다. 민어도 역시 그 소화가 잘 되면서 이제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복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제 그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이 있는 분들이 먹기에는 가장 좋은 그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양인입니다. 소양인들은 이제 여름에 가장 힘들죠.
몸에 열도 많은데 외부 열까지 많으니까 몸에 더 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소한 거에도 화가 많이 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쉽게 그 화를 내다보면 이제 남들과 많이 다투고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양인들은 하여튼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여름에 특히. 안 그러면 큰 사고로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양이는 좀만 참는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몸에 열이 좀 빠지야지 많이 참게 되는데 맵게 먹거나 열이 많거나 아니면 술 같은 그런 고열량이면서 이제 열이 많은 음식 먹거나 쉽게 화가 나면서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소양인들이 이제 좋은 보양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름 아니고 이제 그 돼지고기하고 오리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도 이제 소양인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돼지고기를 이제 뭐 우향을 넣어가지고 이제 삶는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담백하면서 이제 그 열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오리고기나 이제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좀 시원하게 먹으면서 이제 고단백으로서 먹는 것이 소양인들한테는 이제 여름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임자수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자수라는 말은 이제 이 임자가 이제 흑임자, 백임자죠. 그래서 깨국물에다가 이제 그 탕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국수를 넣고, 여기 깨국물에다가 이제 국수를 넣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고기를 좀 넣습니다. 뭐 닭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오리고기를 넣을 수도 있는데, 더 소양인들한테 잘 맞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 오리고기를 넣는 거죠. 오리고기에 참깨국물에다가 국수를 시원하게 말아먹는다면은 얼음을 넣어 먹는다면 소양인들 열을 내려주는 가장 좋은 보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수라생에도 많이 올라가던 음식이 바로 이 임자수탕입니다. 임자수탕. 그래서 소양인들이 임자수탕을 많이 먹으려면 이제 꼭 깨국물에다가 오리고기나 국수를 넣어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먹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그 여름, 요즘에 그 감자탕이 많이 있죠. 감자탕, 여름에 그냥 좀 그 시원하게 먹으면서, 이 감자탕은 이제 척추를 고아가지고 많이 먹기 때문에, 소양인들의 이제 정력을 위해서는 좀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소양들이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과일을 먹는 겁니다. 수박, 참외, 바나나, 파인애플, 메론 등과 같이 그 여름 과일이나 열대 과일들을 먹음으로써 이제 몸에 열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제일 많은 가장 많은 체질이 이제 태음인 체질이죠. 태음인 체질은 이제 땀이 많은데요. 그냥 여름에도 다른 체질보다도 이제 여름에 좀만 더우면 이제 얼굴에 막 땀이 나고 전신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뭐 이제 그 땀에 많이 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누구를 좀 중요한 분을 만날 때 땀이 너무 나고 또 이제 땀 냄새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을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땀을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태음인들이 이제 땀이 남으로써 몸에 열을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태음인들한테 이것을 이제 그 태음인들한테 땀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안에 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답답하다든가 머리에 열 난다든가 갈증이 난다든가 쉽게 화가 나고 남들하고 많이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몸에 열을 땀을 좀 이렇게 내주어야지 몸에 열이 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뭐 땀이 난다고 뭐 불편해할 것이 아니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제 땀을 뻥 내가지고 목욕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태음인들의 몸의 열을 빼고 여름에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은 좀 너무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뭔가 많이 먹어가지고 고열량 음식 먹는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하면은 몸에 더 열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좀 적게 먹는 것이 이제 몸에 열을 덜 생기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들한테 잘 맞는 음식은 이제 역시 그 소고기입니다. 가격이 좀 비싼데요. 태음인들이 이제 건강식을 위해서 보신탕이나 삼계탕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그런 걸 먹게 되면 몸에 열이 생기고 변이 곱동이 되면서 이제 설사를 이질과 같이 이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태음인들은 보신탕이나 삼계탕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육개장입니다. 보통 이제 육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알려지기에 이제 보통 식당에서 많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 좀 많이 알려 있는데, 원래는 이 육개장이 삼복도에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국식할 때는 여름이 되면 태음인들은 이제 육개장을 해가지고 좀 먹는 습관이 많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소고기는 이제 성질이 이제 담백하면서도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하고 좀 부기를 빼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약간 얼큰하게 해서 땀을 좀 더 내준다든가 파, 마늘, 고사리등과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제, 몸에 이제 그 땀을 좀 더 빨리 내고 이제 열을 좀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 또 태음인한테 좋은 보양식으로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장어가 있습니다. 장어. 뱀장어죠. 이제 그 바다에서부터 멀리서 와가지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 나는 장어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와서, 어떤 그 새끼 그 장어가 이제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히게 되는데요. 이 그 장어는 이제 좀 약간 찬성질이 나면서 이제 간이나 비장, 심장에 주로 처리하는데 체력이 떨어지면서 면역 기능이 약하고 또 열이 있는 경우에 또 이제 이 태음 그 장어는 또 이제 그 피부에 생긴 병의 발진이라든가 피부 질환, 만성화된 피부 염증 등에 좀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좀 태음인들 그 보양식이 좋습니다. 또 이제 이거 치질이라든가 이제 그 자궁부의 염증이나 이런 그 음부에 생긴 그 어떤 염증 같은 것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보양도 되고 그 피부 질환에도 좋은 것이 바로 이제 장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혈압, 당뇨, 동맥경화 같은 그런 성인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좋은 음식이 바로 이제 콩국수죠. 네. 콩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콩국수를 먹게 되면 이제 성인병도 예방하고 피도 맑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좋은 체질이 된 그 태양인 체질이죠. 태양인들은 이제 많지가 않은데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선동적이고 오직 앞으로 나가는 그런 화가 많은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현실보다는 이상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바가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죠. 하여튼 이 태양인들은 이제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소양인처럼 이제 그 여름이 되면 좀 힘든데요. 그래서 이제 이 화를 내려줄 수 있는 시원하고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어를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붕어를 이제 맵지 않게 탕으로 해가지고 먹는 것이 이제 태양인들의 보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새우, 조개, 해삼 등과 같은 그런 시원한 그 어패류를 먹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양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포도나 머루, 달래, 키위 등과 같이 이제 약간 시원한 성질의 야채를 그 과일을 먹게 되면은 역시 그 태양인들의 그 양질을 열을 내리는데 화를 내리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일 이제 보양식으로 먹는다면은 이제 서양인들은 이제 그 붕어탕을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삼하고 새우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해삼은 바다의 산삼, 인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심장을 보호하면서 정력을 도와주고 양질 강하게 해서 이제 응질을 보여주는 그런 효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에게도 많이 좋고요. 또 이제 새우도 역시 그 심장을 보호하고 양질을 강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성기능 장애도 좋고 양질을 보충하고 또 열을 내리는데도 상당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체질별로 그 여름철 삼복더위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열치열로서 이제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는 게 좋으시고요. 소양인들은 이제 그 열이 많기 때문에 열로서 먹는 것보다는 이제 시원하게 먹는 것이 좋고, 옛날부터 이제 잘 먹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임자수탕이라고 해서 해가지고 이제 깨국물에다가 오리고기와 국수를 넣어서 만든 그런 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태음인들은 이제 땀이 많이 나는데 땀을 막으면은 더 열이 받기 때문에 땀을 내주면서 열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한테 좋은 그 보양식은 이제 그 흔한 육개장을 먹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좀 더 보양식이라고 한다면 그 장어를 구워 먹는 것이 이제 태음인들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인에게서는 이제 그 화와열을 내릴 수 있는 이제 붕어탕이라든가 해삼새우탕을 먹음으로써 화와열을 내리고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삼복더위가 계속 될 텐데요. 이런 무서운 더위에 이 보양식을 먹음으로써 양지를 보충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